플러스 에너지 접시 두 개, 강원도 태백에서 포크레인에 장착하고자 택배로 주문하셨어요. 잠시 후에 포장해서 오늘 택배로 발송 예정입니다. 요즘에 포크레인에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기는 남양주 별내 피니시 모터 총판점이고요. 플러스 에너지 접시 두 개, 인천에서 지금 택배 주문이 들어와서 지금 포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에 상당하게 효과를 좀 많이 보고 있어서 택배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그 운전하시는 그 고객님들은 한번 장착해 보시면 여러 가지로 효과가 많이 좋다고 하니까 택배로 주문하시면 저희가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한번 주문해서 장착 한번 해 보십시오. 오늘 택배는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포크레인에 플러스 에너지 접시 두 개. 지금 택배 주문이 들어와서 포장 완료했고요. 저희는 우체국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음날 바로 받아볼 수 있게끔 보내드리는데 요즘에 명절 미치라서 그런가 택배가 조금 늦어지는 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틀 안에는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늘 요것도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택배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주문이 들어왔는데요. 차에서 에어컨 필터 냄새, 매캐한 냄새 뭐 이런 게 많이 난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택배로 주문이 왔습니다. 라파 플러스 알파 지금 한 병 택배 포장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차에서 아주 안 좋은 냄새가 많이 나는 거를 라파 플러스 알파 한 병만 냉각수에 첨가해서 넣게 되면은 음이온이 발생해서 아주 자동차 실내가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언제든지 택배로 주문하시면 이렇게 다 포장해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명절이 지났습니다. 즐거운 명절이 지나고 다시 또 저희 피니시 모터는 오늘부터 오픈을 해서 이번 주도 계속 주말, 일요일 영업을 할 거고요. 연휴 기간 동안 못해서 문의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월말까지 상당히 바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 전화 좀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절 때 그 택배 주문이 좀 들어와서 여기는 경기도 화성시 쪽에 라파 플러스 1 7개만 장착하셨는데 효과가 좋으시다고 라파 플러스 2 한 세트 택배 주문이 들어왔고요. 여기는 경기도 안양에서 또 라파 플러스 알파 한 병이 택배로 주문이 들어와서 오늘 포장을 해서 나머지 택배 주문 들어온 것과 함께 해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택배로 받아보셔서 라파 플러스 2 같은 경우 에어클리너 통 위에 부시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장착이 편합니다. 오늘 택배 라파 플러스 1 14개 두 대 분량이고요. 플러스 에너지 접시 고급형 하나, 전라도 광주에서 택배 주문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포장해서 오늘 요것도 택배 물량 다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북 칠곡에서 라파 플러스 2 또 추가 주문이 들어왔고요. 오늘 택배가 명절을 보내고 왔더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택배 전국으로 5개 발송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난 후라서 그런지 택배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남 진해에 라파 플러스 1 7개, 그리고 플러스 접지 고급형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2 한 세트, BMW 120D 차량에 장착하려고 지금 택배 포장하려고 합니다. 택배 주문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면 장착 위치는 캡처 사진으로 해서 보내드리고 그걸 보면서 장착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영상통화를 통해서 위치를 찾아서 또 장착할 수 있게끔 다 해드리니까 택배로 받아보셔도 얼마든지 누구나 장착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남 밀양에서 지금 포크레인에 장착하려고 저희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 두 개 주문이 들어왔고요. 전압 안정기, 요즘에 그
택배로 많이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까지 포장을 하게 되면 택배가 6개, 7개가 되겠네요. 오늘 택배가 한 7개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수원에서 일전에 8월 달에 무동력 터보 헤어리 흡기 2개, 배기 2개,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장착하신 고객님이 택배로 라파 플러스 1 7개, 그리고 라파 플러스 2 1세트 이렇게 주문하셔서 택배로 지금 포장을 했고요. 이 차량은 제주도의 뉴비틀 2.0 그리고 가솔린이고요. 이 차량은 제주도에서 지금 라파 플러스 1 7개,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고급형 하나, 무동력 터보 헤어리 배기 2개 택배로 주문하셔서 오늘 2세트 택배로 발송 예정입니다. 자, 오늘 택배는 지난주 토요일날 주문이 들어온 또 경기도 부천인데요. 요거는 플러스 에너지 접지 고급형 한 개를 택배로 좀 보내달라고 해서 또 포장을 했는데 토요일날 택배가 안 돼서 오늘 월요일 발송을 할 거고요. 또 일요일날 어저께 입금이 됐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계신 분인데요. 볼보 포크레인을 모시는 분인데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 2개 택배 주문 들어와서 지금 잠시 후에 포장 완료하려고 합니다. 오늘 포장해서 보내면 저희는 우체국 택배로 보내기 때문에 다음 날이면 택배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